앞으로 붙여봅니다. 송지윤 쪽. 자, 지금 등을 치면서 막아내는데요. 송지윤! 아! 자, 찍었습니다! 자,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송지윤 선수가 스퍼트를 냈고 뚫어내면서 반칙을 얻어내고 그리고 페널티킥까지 얻어냈습니다.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이 될 수도 있는 양팀의 경기. 자, 송지윤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냈고요. 휘슬이 울렸습니다. 나나세 갑니다. 나나세 슛 들어갑니다. 선취 득점 만들어냅니다. 스코어는 1대0. 나나세 24번 나나세 선수가 팀의 첫 번째 골을 집중하였습니다. 나나세가 결국에는 페널티킥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스코어는 1대0. 균형을 유지했던 양팀의 경기. 후반전 67분에 나나세가 그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. 자, 송지윤 뒤쪽 연결. 하지만 동료 선수가 없었고요. 권한을 찍어줍니다. 자, 박사 쪽 들어왔습니다. 양서영, 양서영 지쳐내면서 슛 막아냅니다. 그리고 뒤쪽 슛 들어갑니다. 자,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. 최다경. 자, 혼전 상황 속에서 최다경 선수가 동점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양서영 선수 쪽으로 연결이 됐었고 최인슬 골키퍼가 1차적인 선방을 가져갔습니다만 하지만 뒤쪽으로 흐른 공이